퀵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돈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네. 그 요금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요금이 투명하지 않다고요? 네. 수수료도 의미에서? 수수료도 23%를 떼잖아요. 네. 근데 그 23%에 이제 더 뛴다는 거죠. 칼질. 그럼 더 뛴다는 걸 퀵 서비스 해당 기사가 알고 있나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요? 대충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 물증이 없어서. 그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네. 어디까지 물건을 보내는데 이제 퀵 서비스사에 연락을 하겠죠. 네. 그럼 12,000원이요라고 거기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요금이. 그러면 보통 그런 회사들은 장부를 적어놓고 월 결제를 하든가 카드 결제를 하든가 네. 계좌이체로 바로 퀵사로 보내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기사한테 현금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대부분이. 네. 그러면 여기서는 12,000원을 어쨌든 퀵사로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그럼 퀵사에서는 요거를 9,000원에 올려요. 일단 3,000원 떼어먹었죠. 네. 누군가 그 오더를 잡아서 갔으면 여기서 또 23%를 뛰겠죠. 두 번을 떼네요? 두 번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수수료 이거 23%는 그래 그렇다고 치겠는데 그러면 금액이라도 받은 거 그대로 올려줘야지. 아... 왜 12,000원 받아놓고 9,000원 올려가지고. 이게 금액이 작으면 이게 3,000원이잖아요. 네. 심한 경우는 수원, 아, 안산에서 남대문 네. 가는데 25,000원에 올려요. 그럼 어떤 경우죠? 25,000원이면? 그러니까 많이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요금을 계산할 때 네. 이제 1kg에 1,000원을 봐요, 거의.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내비 경로로 1kg에 1,000원이면 그래도 잘 올라온 거고. 네. 직선 거리인데 이게 직선이 있고 내비가 있잖아요. 네. 도로 경로. 사람이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도로로 가야 되니까. 네. 도로 경로는 무조건 더 나와요, 거리가. 내가 직선으로 20km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러면 도로로 가면 30km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제 기억에 안산에서 남대문까지는 도로로 40km가 넘게 나와요. 그러면 최소한 한 3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25,000원에 올려요. 그럼 이 식사는 과연 얼마를 받았을까? 손님한테. 신용이었어요, 신용. 그러니까 네. 손님이 직접 이제 식사에 입금을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이었는데 네. 25,000원에 올렸으면은 픽사는 그걸 25,000원에 이 손님한테 절대 안 불렀을 거예요. 45,000원에서 50,000원 불렀겠지. 네. 그럼 거의 20,000원 띄어먹고 거기 수수료 또 띄어먹고. 그 중간에서 그냥 다 떼먹네요. 기사보다 벌어가는 게 더 많아요, 걔네가. 그럼 지금 이런 형태를 네. 많은 기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깎았겠다. 네. 그러니까 지들이 이제 중간에 띄어먹었겠다. 네. 추측은 하는데 이제 그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손님이 픽사한테 12,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아 지금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12,000원을 주는데 내 프로그램 찍혀 있는 단가는 9,000원인 거죠. 네. 그러면 알잖아요. 아 이거 깎았네. 솔직히 이거 뭐 걸고 넘어가면은 이제 횡령으로 그냥 고소를 하면 되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죠 또. 약간 이런 거네요. 그 제가 친구한테 네. 그러니까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 제가 친구한테 야 그 내가 5만원 부지금 좀 넣어줘 하고 걔한테 5만원 보냈어요. 네. 걔가 중간에서 2만원 먹고 네. 3만원 넣는 거지. 그렇죠. 내 친구한테 진짜 물어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서로 또 그런 걸 얘기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갔는데 뭐 5만원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네. 친구가 금액을 보고 아 얘 3만원밖에 안 넣네 하고 따지진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그 애매한 네. 경우인데 이게 또 나중에 확인 언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확인한 일이 없는데. 약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중간에서. 중간에 이제 눈먼 돈 띄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돈. 이게 이제 칼질이라고 하나요? 칼질, 가위질 뭐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칼질이라고 불러요. 보통 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킥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저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킥을 해서 일부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뭐 대학 갈 필요 없다, 뭐 공부할 필요 없다, 킥하면 이렇게 잘 버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니들이 저기 60 먹고도 800 벌 수 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잠깐 800만 벌 수 있어요. 근데 네. 내가 매달 이렇게 해서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매달 한 1년, 뭐 좀 짧게, 좀 길게 봐서 한 10년 동안 매달 800을 벌었다고 쳐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죠? 10이니까? 9,600인가? 10억이죠, 10억. 거의 1억 보고. 네, 연봉 1억이니까 뭐 10억이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딴 거를 하겠다면은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미천을 삼아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또. 그냥 오토바이만 타는 거예요, 계속. 기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소일거리로 그냥. 뭐 집에 있기도 그냥. 어쨌든 내가 돈이 급하진 않지만. 네. 집에 있기는 심심하고. 바람이나 쐬러 나와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거를 돈을 벌려고 들어오겠다. 그럴 거면 차라리 배달 대행을 하는 거고. 그럴 거면. 저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그 시기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대 때는 네. 20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때 이제 대부분 공부죠, 이제.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막노동이나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막노동이나 보험설계사나 이 배달 같은 일은 내가 나이가 40이 돼서도 할 수 있고 50이 돼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네.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20대 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20대 때는 20대 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이걸 한다는 네. 건 이제 알바의 개념으로 들어와야죠, 이제. 그러니까 뭐 용돈을 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한 뭐 3시간, 4시간 한다 그러면 괜찮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여기서 돈 맛이 들려갖고 어쨌든 그 20대 때 나이 때 자기 친구들 뭐 다 용돈 받고 다니는데 네. 내가 뭐 방학 때 풀타임을 했더니 한 달에 막 500씩 벌었어요. 두 달 동안. 그러면 대학생 2학년, 3학년짜리가 한 달에 500씩 벌면 두 달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나이 때 누가 그 돈을 벌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취해서 들어오면은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킥서비스를 뭐 한 달에 500 벌 수 있는 일이야. 돈 잘 버는 직업이다. 좀 이렇게 딱 프레임이 딱 씌워지는 거를 좀 저는 꺼려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물론 그렇게 벌 수 있겠죠. 잠깐 그렇게 벌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많이 따져보자고요. 사고 날 확률도 크죠.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위험 부담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단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뭐 퀵해서 난 이만큼 벌어.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좀 너무 좀 허무맹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네. 속아서 만약에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이제 혹해서 들어왔다. 근데 보통 그렇게 혹해서 온 사람들은 네. 한 달이면 다 나가 떨어져요. 아, 이게 현실을 인지하고 지나가나요? 한 두 달 해보면 딱 한 나오잖아요. 네. 이거 내가 어디로 갔는데 빈 차로 돌아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성 뭐 그쪽에 이제 좀 시골 동네들 들어가면은 네. 거의 100% 빈 차로 나와야 돼요. 수원까지. 그럼 짜증나지. 거기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어봤자 콜도 안 나올 텐데. 그런 거 이제 며칠 뭐 한 달 겪다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현실을 깨닫죠. 거기다 이제 칼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네. 사고 한번 나면 그냥 끝이죠. 사고 한번 났는데 네. 뭐 그게 접촉 사고면 또 다행인데. 네. 이제 어디 뭐 깔아가지고 뭐 이제 차 그냥 위에 들러 아예 차랑 들이박아서 뭐 반파가 됐다 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끝이죠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좀 내가 이건 약간 좀 수명을 팔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셨나요? 배달 대행할 때는 좀 그거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퀵은 어차피 제가 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니까 네. 뭐 이거는 내가 수명이 줄어들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집에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배달할 때는 진짜 바쁠 때는 그때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네, 새벽 2시까지 한 상점이 있어서. 네. 그러면 끝나면 집에 오면 이제 한 뭐 3시 되잖아요. 네. 뭐 3시까지는 한 2시 반. 근데 바로 또 집에 안 가죠. 끝났으니까 밥 먹고 술 먹어야죠. 네. 먹고 자면 4시.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면 11시부터 그때 콜이 터졌어요. 겨울방학이라서. 사람도 없어가지고. 점심도 진짜 간신히 먹었고.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타봤고 한 번도 안 타봤거나 제대로 안 타봤거나 그냥 그 보통 스쿠터 같은 거 조그만 거 타고 동네 학교나 좀 왔다 갔다 했던 정도 네. 이런 사람들이 대행 들어와서 뭐 하겠다 그러면 100% 거의 사고 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출퇴근용이든 레저용이든 뭐 오토바이를 배달이라도 좀 해봤다거나 네. 근데 경험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오토바이랑 안 친해 안 친하면 아예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이라는 게 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해도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면 나잖아요. 남이 못하면 나는데 네. 오토바이는 특히 그게 더 심하죠. 남이 못하면 내가 생명 위험이니까. 그래서 더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피해야 돼 빨리.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특히 차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차는 해봤다. 네. 그럼 차랑 똑같이 가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차랑 똑같이 가다가 사고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토바이 안 보이거든요. 옆에 있으면 밀고 들어오는데 차면 그냥 박으면 내려갖고. 보험 처리 하면 끝이지만 나는 보험 처리를 못 하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죽었으니까 보험 처리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뒤에 오던 버스에 깔렸어. 그럼 뭐 보험 처리 어떻게 해요?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뭐지 막 스쿠터 타고 스쿠터는 땡기면 나가는 거니까. 네.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오토바이 뭐 그냥 인도에도 막 세울 수 있고 되게 타는 거 쉬워 보이는데. 네. 뭐 해보면 알죠 이제. 돈만 보고 들어올 거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것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오토바이를 타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아, 제가 법무사 경력 한 5년 정도 되는데 네.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 네. 근데 하는 일은 거의 이제 사무장들이 하는 거 그거를 다 했죠. 그럼 법무사 일은 왜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학교가 법학과였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1차를 봤었어요. 사법고시? 사법고시. 네. 지금 이제 로스쿨 때문에 없어졌죠. 네. 1차를 붙었는데 1차를 이제 1년 했는데 어떻게 1차를 붙더라고요. 네. 그리고 2차는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시험이 없어지는 과정이었으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다.